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제품은요,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EQ. 네네. 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름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프로그램에다가 에이블 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EQ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혹시 연주하실 때 EQ 쓰시나요? 라이브에서. 라이브에서 EQ를 사실 개인적으로 자주 쓰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는 이제 지금처럼 부스트가 그쵸, 많이 없었던 그쵸. 시절에는 네, 이제 보스 EQ 네, 아니면 맥손 네네, 뭐 여기 제품들 가지고 이제 내가 튀어나오고 싶은 EQ대를 설정 뭐 미드를 좀 그쵸, 올려주고 해서 네, 밟았을 때 네, 소리가 앞으로 기타 솔로 같은 거 칠 때 네, 빵! 그때 가장 많이들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약간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EQ 하나만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사운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사용을 하다가 저랑은 취향이 잘 안 맞아서. 네네네. 우선 이 프로그래머블 EQ를 리뷰하기 전에 이퀄라이저라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네네네네,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리테니커 비주얼 사전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면은 주파수대 각각의 상대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수신된 맞아요, 신호를 조절하는 장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다소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네, 이펙터 타입의 이퀄라이저 컨트롤이 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기타 사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이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물에는 바로 이 이퀄라이저의 개념이 그렇죠, 녹아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반. 그렇죠. 음반에 거기 수록된 모든 트랙들이 녹음할 때 다 EQ잉을 합니다. EQ잉 하고요. 네. 그리고 녹음 후 믹스할 때 다 EQ잉 하고요. 그리고 마스터링 할 때 EQ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웃소싱이 된 그 결과물을 들을 때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기기에서 EQ잉을 또 하고 네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뮤지션들이 녹음을 하거나 연주를 할 때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톤 메이킹, 아니면 합주할 때 악기 간의 밸런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악기가 더 무거워야 돼, 무게감. 네. 또 어떤 분들은 공간감. 그렇죠. 중요시하는데 이 EQ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때로는 굉장히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음역대에 따른 주파수대를 잘 이해를 못할 경우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저처럼 네, 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이퀄라이저기도 하죠. 그리고 온보드 페달 타입의 수많은 이펙터들 사이에 연결 위치에 따라서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드라이브 뒤에 뒀을 때 부스터 그렇죠,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제일 앞단에 둬서 기타 출력된 입력 신호를 보정한 상태로 네, 이펙터를 맞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둬서 전체 사운드를 보정할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픽 이퀄라이저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슬라이드 볼륨이라고 하죠. 스위치가 그래프처럼 이어져 있어요. 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예전에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으로 그쵸, 일일이 이렇게 그쵸, 감으로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주파수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이라는 네, 이름이 붙은 거고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데크에도 이렇게 네네네네,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보이고 예전에 저는 윈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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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EQ를 네네네네, 그래픽 EQ를 조절할 수 있게 추억 속 앰프인가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은총 씨도 언급했지만 보스에서 제작이 되는 네, 그래픽 이퀄라이저인 G7 네네,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런 이펙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던롭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MXR이나 네, 아까 말씀해주신 맥슨 아니면 G7을 포함해서 다 약간 귀와 눈으로 감으로 조절을 한 네, 감이 맞아요,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정교하게 이렇게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정한 그래픽 이퀄라이저의 탄생이라고 네네네,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상태바를 옮긴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얘를 돌려서 수치를 조절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네,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네네, 조절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4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손쉽게
네. 저장을 해서 원하는 사운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이펙터라고 하네요. 제가 처음에 이 소스 오디오사의 제품을 받았을 때 집에 와서 또 고민을 했어요. 또 공부 엄청 해야겠다. 근데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네네. 이펙터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로 6.2cm, 세로 11.1cm, 노브를 제외한 다이캐스트 높이가 3.6cm. 네, 요즘 나오는 페달들의 아주 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MXR 친구들이랑 사이즈가 네네네네네. 비슷한 느낌이고 굉장히 견고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모던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직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9볼트 DC 전압으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최대 전류량은 80mA. 원래 EQ가 많이 안 잡아먹죠. 네네. 그리고 보시면은 아답터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뒤에 보시면은 9볼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베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있고요. 미디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미디는 역시 소스 오디오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참 좋아요. 프로그램해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LED 타입의 7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 상단에 보이시죠? 총 7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dB 범위 굉장히 큰 폭이에요. 가지고 있고 옥타브 확장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액세스 할 수 있는 62Hz의 추가 주파수 대역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팅을 하게 되면 베이스 연주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EQ가 되게 되겠죠. 보시면은 LED 양쪽에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밑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보이시죠? 옮겨가는 게 상태가 옮겨갑니다.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왼쪽으로,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LED 바가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고음역대겠죠? 네네. 최고음역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음역대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전에 이거를 슬라이드 노브 이렇게 올렸다면 그렇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시고 얘를 돌리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예술 아닙니까? 네, 그죠. 너무 편안하게 그쵸. 조절할 수 있어요. 사운드 앤 비주얼 쇼크. 네네. 예전엔 이걸 막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음역대를 한번 또 만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입니다. 지금 요 위치에 갔죠. 8K죠. 이거를 내리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움직이는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깎아버리거나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8dB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아웃풋 노브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 노브가 출력되는 소리의 볼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고요. 앰프에서 생각을 하실 때 마스터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터 볼륨이고 이게 보이시나요? 돌리면은 LED가 들어와요. 이 양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가 참 이런 거 좋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회사. 그래서 이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든 톤을 뱅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을 하고서 이 볼륨량을 조절하는 게 볼륨량을 조절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모드를 바꿨을 때 그 다음 프로세스로 갑자기... 넘어갔을 때 그 볼륨이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장해놓고 저장된 것만 저장하고 마스터 볼륨 최종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볼륨까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4개의 프리셋이 존재합니다. 하단에 4개의 LED와 셀렉트 버튼 그리고 세이브 버튼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든 다음에 셀렉트 버튼을 이용을 해서 뱅크를 설정하고 1, 2, 3, 4 중에 그쵸. 저장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1번에다가 오래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 움직였죠. 여기 저장이 된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그리고 온 오프 스위치를 이용을 하면 당연히 온 오프가 되겠죠. 바이패스가 되는데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게 온보드형 페달 타입의 이퀄라이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앉아서 요거를 프리셋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니까. 그럴 때 이걸 누르고 있으면
그렇죠. 옮겨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네, 1번 쓰겠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확실히 3번 쓰겠다. 네네. 네. 라이브 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프리셋 변경 스위치 홀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EQ임에도 불구하고 위상계 이펙터처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원래는 이거를 한 편에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안 돼요. 이제 개념을 털어내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었고, 네네네. 제가 어저께 여기까지 공부하고, 아, 정말 깔끔한 이펙터다. 나는 웬일로 사장님이 이렇게 쉬운 이펙터를 던져줬을까? 네네. 라고 생각했는데, 백페이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네, 백페이지 모드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네.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리뷰가 끝나면, 은총 씨의 또 시연이 네. 네, 나올 거예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백페이지 모드에 대해서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